네, 안녕하세요. 신라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4년 네, 10월 27일 일요일 지금 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이 보시는 비둘기가 엄청 지금 또 조신하게 있는데 금방 전까지만 해도 막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난리를 쳤거든요. 근데 지금 또 이 카메라 들이대니까 또 이렇게 예 좀 조신하게 있습니다. 우리가요 근데 이거 비둘기 진짜 이 정도 크게 되면은 이제 이게 퇴치를 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. 왜냐면 청소하기가 힘들잖아요. 지금 얘네들이 저도 사실 3년인 거예요. 5년 동안 비둘기한테 이제 고통받으면서 어체 부르고 구문망 씌우고 뭐 스파이크 기피제 다 써봤거든요. 근데 이 비둘기가 안 떠나더라고요. 지금 제가 이 비둘기 때문에 사실 사우나 이거 하면서 얘네들한테 고생 겪은 게 뭐 한두 번이 아닌데 직접 이렇게 내쫓아도 보고 뭐 그랬었어요. 그리고 시에도 막 비둘기 좀 잡아달라고 비둘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진짜 겪어본 사람 아니면 모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비둘기를 보면은 막 그냥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. 왜냐면 이 비둘기가요 밤에는 또 자기네 집이라고 막 들어와서 그냥 왔다 갔다 그릴 때도 있고 또 이 주변에 보면은 배설물, 깃털 뭐 이런 게요 청소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. 근데 우리 그 저기 작가님이 아유 비둘기가 그 알을 낳아서 지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아유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라고. 아 그러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.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알품비라고 해서 알을 품은 비둘기라고 해가지고 했던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뭐 새끼는 다 이쁘잖아요. 귀엽고 인간 새끼도 그렇고 막 뭐 비둘기 새끼도 그렇고 다 이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어른이 돼서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또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힘들게 이제 여기가 자기네 집이라고 이제 계속 이제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. 비둘기들이 참. 아 아무튼 오늘 비둘기가요 금방 전까지만 해도 요 앞에 막 날아다니다가 지금 다시 카메라 들이대니까 아주 조신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. 이 서양에서는 비둘기가 사실 평화의 상징이잖아요. 예. 그리고 흰 비둘기는 되게 길조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그 비둘기가 또 새끼를 낳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 여기 창틀에다가 서식하고 있는데요. 아무튼 뭐 어수선하고 시끄러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곧 종료되기를 바라면서 비둘기가 평화를 몰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예,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비둘기는 1년에 두 번 정도 번식하고 한 배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암수가 번갈아 가면서 알을 품고 한 15일에서 16일간 둥지를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새끼는 어미 젖이나 뭐 어미가 토해낸 먹이를 먹고 자라는데요. 잡식성이고요. 수명은 뭐 아주 길다고 합니다. 7년에서 2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. 아, 평화의 상징 비둘기. 예. 비둘기 지금은 아직 새끼 비둘기긴 한데 이 비둘기가 자라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몰아오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